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할증과 기본 요금이 인상됐죠. 하지만 시민들의 얇아진 지갑 사정 탓에 대중교통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택시 요금 인상 효과는 어디까지인지, 업계와 승객과의 절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중형 택시 기준 3,8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은 4,800원으로 26% 대폭 올랐고, 기본 요금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단행이지만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들의 심야 시간대 운행을 살펴보면 통상 택시 업계의 비수기로 꼽히는 2월부터 외부 활동이 잦아지는 3월 사이 운행 건수 증가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들의 월간 이용자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0%까지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승객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은 마카롱 택시가 파산했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법인 택시 회사 두 곳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은 택시 탑승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실제 심야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시내 심야 버스 승객 수는 지난 1월 40만 명에서 요금이 인상된 직후인 2월과 3월엔 각 44만 명, 5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하철 승차 인원도 1월에서 3월 사이 17%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승객들의 택시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금의 탄력도라고 그러는데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가면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죠.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게 통용되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불황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적 생각이고요. 택시 업계와 승객들의 간극을 좁히는 절충안으로는 탄력 요금제 도입과 요금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탄력 요금 같은 걸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서는 택시 요금을 좀 올리고 수요가 적은 데서는 택시 요금을 원상태로 옛날에 올리기 전으로 이렇게 회복도 하고 이런 탄력 요금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택시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관계 기관 지자체에서 검토할 만하죠. 지금은 거의 4년 주기로 요금 인상을 하는데 최소 2년 주기로 그 택시 운송가 분석이 돼서 물가가 즉시 반영이 되면은 지금처럼 4년에 한 번씩 뭐 20% 가까이 요금 인상하지 않고 뭐 한 뭐 5% 10% 이렇게 하면은 그 이용하시는 시민이나 저희 그 택시를 경영하는 뭐 사업자나 운수종사자나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을 둘러싼 업계와 승객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진입니다.